열렸습니다. 아, 이분은 가면 무도회로 열정적으로 열어보았는데요. 아, 진짜 오늘 아까 전부터 계속 있었던 그 내 안의 족쇄가 인도에서부터 풀리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바로 민규 씨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일본에는 도대체 누가 나타났던 거지?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와, 지금 민규 씨 거의 한 10초 되는 동안 한 대강절 정도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도 가면을 쓰고 있었어. 지금 흰 머리를 봐. 메이크업 쌤이 열일해 주셨습니다. 약간 그 좀 다른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 아니. 네, 말씀하세요. 어떤가요? 네, 괜찮아요? 어떠세요? 두 분이 오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유토피아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커버 사진을 찍으면서 들었다 생각이 그 뮤지컬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스위니 토드가 생각나요. 잘못한 이발사, 그렇죠? 그 뭔가 작품 나중에 만나더라도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크로스북의 조승우네요. 그렇죠. 너무 대단한 분을 이렇게 엮어주셔서 제가 좀 부담스럽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저라면 기분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말은 배두훈이 최고의 뮤지컬 배우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테너, 최고의 스피드, 최고의 베이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이어가지고 저희 오늘 어떤 컨셉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이 애프터 파티 가면 무도회를 저희 연출을 해봤는데 정말 이번 방금 불러드린 My Favorite Things도 뭔가 느낌이 이전과 좀 사뭇 달랐어요. 너무 달랐죠. 이전은 조금 더 동화스럽고 디즈니스럽고 조금 이런 뭔가 어린 친구들의 뭔가 이런 합창이었다면 이번 곡은 약간 좀 성숙해진 조금 더 뭔가 이 각이 잡힌 그런 느낌의 뭔가 이 노래 스타일 자체가 좀 다르게 부른 것 같은데. 맞아요. 형호 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대한 개츠비의 한 장면처럼 표현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형호 형이 저한테 민규야 그 처음 등장했을 때 위대한 개츠비처럼 해줘 이랬는데 저도 모르게 거기에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에피소드였잖아요. 괜찮았어요. 에피소드가 저희가 원래 그 중간에 민규 형이 나오는 그 가사 이거 하는 거가 저희 합주 때 그 부분이 조금은 이제 좀 그 소년스러운 맛이 있으니까 거기를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한 느낌으로 가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렇게 가면서 가사를 틀리더라고요. 다른 자가 나와버리니까 원래 Girls in white dresses with boots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Girls in white 가사가 뭔지 너무 그 파트가 네, 몸에 배우시는 네, 네.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저희가 야, 이거 우리 이제 연습하자 그래서 민규야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해봐. 알겠어요. 걸신와이 가사 뭐였지? 잠시만요. 걸신와이 이렇게 찾더라고. 맞아. 그 장면에서 가사가 뭐였는지 찾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것도 브라이크 브라켓 하고 물론 밑에 이것도 브라이크 브라켓이구나 이렇게 찾았다. 정말 몰입을 너무 잘했어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안에 살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사람을 또 꺼내게 될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일명 가면 무도회잖아요. 예. 옛날에도 가기꾼들이 있었단 말이지. 가면을 이제 벗었어. 예. 벗고 그 다음에 파티를 즐겨야 하는데 원래라면은 여기에 술과 각종 술과 이 작은 DC들이 있어야 돼요. 먹으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준비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음악가니까 목소리로 교류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대부분 지금 크리스마스에 우아하게 앉아만 있으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같이 지르면서 우리 다 같이 떼창도 하면서 우리 여러분도 그 음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중요한데 바로 이어갈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리발라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